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 클라스테 필요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 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자, 송아지만 한 개, 쥐꼬리만 한 봉급. 만화책, 동화책, 소설책, 이야기책, 만화가게, 채소 가게, 모자 가게, 많거나 적거나 간에, 많고 적음, 많다 보니, 많든 적든 간에, 예. 송아지만은 개, 쥐꼬리만 봉급, 만화읽기, 만화책, 동화책, 소설책, 이야기책, 만화가게, 사이쇼도 있어요. 채소가게, 모자가게, 모자가게, 많거나 적거나 띄고 가래. 많고 적은 많다 보니 많든 적든 띄고 가네.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이번에는요. 12월 잔디도 시들고 별들도 숨으며 12월은 먼 곳, 창들이 유난히도 다수 다수운 달 가슴마다 사이어 12월은 보내는 술들이 갑절이나 많은다. 저문은 네. 저문은 달 흐르는 시간에 고향을 보내고 12월은 언제나 어린 저녁 정점에서 만나는 그것은 겸허하고 서글픈 두
산지도 시들고 별들도 숨으면 12월은 먼 곳 창들이 유난히도 다수운 달 꽃다운 숯불들 가슴마다 사이어 12월은 보내는 술들이 갑절이나 많은 달 저문운에 저문운 달 흐르는 고향의 시간에 고향을 보내고 12월은 언제나 흐린 저녁 종점에서 만나는 그것은 겸허하고 서글픈 중년
축조가제는 12월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하고 있다. 12월은 잔디도 시드는 달, 별들도 숨어버리는 달, 창들이 유난히도 다수운 달, 보내는 술들이 두 배로 많은 달, 흐르는 시간의 고향을 보내는 달, 흐린 저녁 종점에서 만나는 석을 겸허하고도 서글픈 중년 같은 달, 메타포로 철이 된 12월에 대한 해석이 공감이 간다. 이 또한 낯설 이야기를 통해 신선하게 해석해 놓고 있다. 진부하지 않는 해석,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는 시선이 싱그럽다. 그게 서글픈 중년에 이르러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게 한다. 이제 인생이 흐르고 흘러 종점에 이르러야 한다. 그 전 어느 간역에 서 있는 중년. 12월의 서글픔이 그대로 중년에게 전해진다. 이제는 겸허할 때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12월은 겸허다. 자, 네. 네, 0717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문호님들 반갑습니다. 본매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재호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겨 올해 내 전국구문학상 2, 3개 이상 꼭 받게 될 겨 그리고 127세까지 건강 장수할 겨 믿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안녕. 오르바 사요나라. 비드젠. 굿바이. 바이바이.